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장소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들기를 할 때 한 분이라도 따라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댓글에 나는 3D 프린터가 없어서 못 만들겠어요. 뭐 공구가 없어서 못 만들겠어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결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 경기 문화 창조 허브라고 해가지고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설립한 곳인데 허브,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그 연결된 부분 중에 한 곳이 부천에 있는 서부 클러스터입니다. 그 클러스터 안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다고 해요. 그 메이커 스페이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짜래요. 서부 클러스터는 춘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처음으로 딱 들어가면은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도서관처럼 생긴 공간이 있습니다. 꽤 크죠?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공구는 CNC 조각기입니다. 설계한 파일을 입력해서 작동을 시키면은 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조각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자동! 요거는 이제 수동이죠. 두 번째 공구는 소형 선반, 탁상 선반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쇠 같은 거를 끼우고요. 이 몸체가 회전을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돌려서 깎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손으로 하는 CNC가 있고요. 이쪽은 세 번째 공구는 드릴 프레스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드릴 프레스죠. 제가 사무실에 항상 가지고 싶었는데 요거를 돌리면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번째 공구는 밴드소입니다. 자, 이 줄톱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나무라든지 아크릴, 목재 같은 거를 잘라내는 도구입니다. 이거는 크고 좋네요. 부럽다. 근데 이 모든 게 인터넷에서 신청만 하면은 누구든지 와가지고 재료만 들고 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세요, 여러분들. 오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구는 테이블 쏘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공에서 빠질 수 없는 테이블 쏘죠. 진짜 목공에서는 필수적인 전동 공구입니다. 이런 게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옆에 쪽에 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기구도 같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들 집에 이거 없잖아요. 사용하실 거면은 신청하고 오시면은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 집 근처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쪽 벽면에 안정 장비도 구비가 되어 있네요. 요거를 쓰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섯 번째 공구는 열선 커터기입니다. 스티로폼을 자르는 기구입니다. 이 에나멜 선이 보이시죠? 전기를 주입을 해가지고 열을 내서 스티로폼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 공간은 후 가공하는 공간입니다. 뭐 열풍기, 드릴, 글루건, 뭐 인두기 등이 있고요. 그 옆 벽면에 더 많은 후 가공 공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종이를 자르는 재단기입니다. 개작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이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이것들은 아홉 번째 공구는 재봉틀입니다. 미싱인데요. 저랑 좀 멀죠. 그래도 미싱도 메이커입니다. 미싱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열 번째 공구는 CNC 비닐 커터입니다. 시트지를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일러스트로 작업을 해서 레이저 커터를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시트지를 잘라주는 기계예요. 뭐 프린터랑 똑같아요.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째 공구는 DLP 3D 프린터입니다. 레진 프린터죠. 뭐 경화기구, 세척 장비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수 장갑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프린터입니다. 무조건 내부가 100%예요. 하지만 퀄리티는 상당히 FDM보다는 좋습니다. 상당하죠. 이쪽 부분은 12번째 공구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 4대입니다. 네, 이쪽 부분은 3D 프린터가 4대 정도 있는데요. 큐라로 여러 가지 뽑고 계시고 다른 기구들은 재료를 가져와야지만 사용이 가능한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레진 프린터도 재료를 지급하니까요. 오셔서 누구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세요, 여러분들. 아, 좋다. 추후 5대에서 10대 정도 프린터를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프린터에 대해서 잘 모르면 담당 매니저분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자세히 잘 알려준다고 하네요. 자, 여기는 마지막 공구는 레이저 가공기입니다. 레이저 커터기라고 하죠. 커터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요.
이쪽에는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은 누가 사용하고 놔두고 간 거라서 사용하실 거면은 나무라든지 아크릴 뭐 기타 재료들을 구매해서 가져오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랑 3D 프린터는 교육을 받아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메이크스페이스를 봤는데 한 11월 달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커지고 장비들도 훨씬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하셔가지고 예약하신 다음에 오시면은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집에 공간이 없어서 기구가 없어서 못 만드시는 분들 오셔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이 공간이 전 부럽네요. 자, 이곳은 회의실인데요. 예약만 하시면은 이 회의실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조금 더 큰 회의실도 있고요. 자, 여기는 큰 대관실입니다. 여기서 뭐 메이커 대회 같은 거를 열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이커 대회를 하고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만들고 상당히 생각보다 공간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촬영실이거든요. 우와, 넓고 좋다. 크로마키도 여러 개 있고요. 반사판들, 조명들도 카메라, 렌즈도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 렌즈는 이 공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대요. 밖에 나가셔가지고 작업하는 모습은 찍으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쪽 부분은 편집실인데요. 누구나 신청을 하면은 와서 편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또한 촬영과 편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입주 기업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부천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및 여러 가지 공간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신청하면 다 공짜래요. 오세요, 오세요. 제 채널에 만들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 뭐 3D 프린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이런 데 오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매니저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고 뭐 스튜디오, 편집실도 있으니까요. 와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시고 이 공간으로 다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 끝! 아, 그리고 이런 공간이 부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양, 시흥에도 있고요. 북부, 의정부죠. 판교, 광교에도 있습니다. 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략적인 건 다 비슷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놀고 가세요.